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은 뭔가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구금되면서 이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나면서 대형 쇼핑몰 등이 방화와 약탈 피해를 겪고 있고요. 또 사상자까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을 보면 2018년 퇴임한 남아공의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일으킨 각종 부패와 사기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왔었는데요. 이 지난 7일 이 혐의 조사를 위해서 구금이 됐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콰줄루 나탈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지난 주말 경제 중심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로 확산된 겁니다. 이 주마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린 시민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폭동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당국은 군부대와 경찰을 투입을 했고요. 이 지금까지 이번 폭동으로 최소 72명이 숨졌고 또 710여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저 우리 교민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인도의 항구 도시 더반의 LG전자 공장에 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새벽 무장 폭도들이 습격해서 전자 제품을 약탈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공장의 방화까지 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사관에 사건 발생을 알리고 또 현지 정부와 경찰 또 소방 당국까지 연락해서 진화를 요청한 상태지만 시위대가 현장에 있어서 투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고요. 이 더반 사업장의 규모는 한 개 생산 라인을 운영하며 TV와 모니터를 생산해서 이 남아공 현지에 판매를 해왔는데 근무 인원은 약 1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현재로서 물적 피해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인적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외에도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한인 업체도 같은 날 오전 8시쯤 약탈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고요. 또 콰줄루나탈에 있는 삼성전자 물류창고도 약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현 대통령은 공공 기물 파손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든 체포돼서 기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현재 남아공에는 우리 교민들 3,300여 명 정도가 체류 중인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남아공이 우리나라의 그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이고 또 아프리카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그 교민이 되게 또 많이 거주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 네.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폭동이 요새 뭐 이렇게 IT도 그렇고 요새 왜 이럽니까 이쪽 뭐 세계가 네? 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불만을 품어도 그렇지 뭐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전자 제품을 약탈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네 그러게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어서 기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이 먼저 중국인데요.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는 시간당 최대 2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신문은 지난 9일부터 쓰촨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이 바중시와 다저우시 등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고 또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면서 쓰촨성 6개 시 또 31개 현에서 이재민 72만 2천 명이 발생했고 또 주민 10만 9,900여 명이 대피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요. 주택 459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농경지는 2만 6천 헥타르도 물에 잠기면서 거의 21억 5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수도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에도 폭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는 항공편 797편이 결항이 됐고 또 베이징의 유치원과 초중고의 등교가 중지되기도 했는데요. 이 올해 중국의 강수량은 예년보다 50% 많을 것으로 예보되는 상황이라 또 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은 북미 지역인데요. 네. 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의 서부 지역이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까지 겹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선 화재 현장
현장에 출동한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소방관 두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폭음 속 산불도 동시다발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은 대형 화재 55건, 또 캐나다는 300건의 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7.2도까지 오르면서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또 데스밸리는 지난 9일 54.4도를 기록하면서 이 1913년 이 지역에서 관측됐던 지구 사상 최고 기온인 56.7도에 근접했습니다. 이미 이 지역들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열돔 현상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 탓에 해양 생물의 떼죽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미 서부 해안에서 최근 2주간 홍합과 따개비, 또 소라게와 해삼 등 폐사한 해상 생물이 10억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야, 참 뭐 최고 기온이 54.4도, 56.7도요. 네, 네네. 기가 막히는 온도인데, 뭐 한쪽에서는 물로 인한 피해, 또 한쪽은 네. 또 불과 열로 인한 또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데, 뭐 코로나 같은 팬데믹도 문제지만은 이상 기후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다음은 인도인데요. 인도도 지금 우리처럼 장마철입니다. 이 아열대 지방의 장마철을 몬순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대개 6월에서 9월까지 넉 달 동안 이어지면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최근에는 번개까지 잦아지면서 인도 기상부는 기후 위기로 인해 1960년대 이후 번개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참 이 기후 위기가 이게 지역마다 뭐 물폭탄, 또 폭염, 그리고 번개까지 일으키는군요, 기후 위기가. 네. 이 인도 기상부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번개 사고는 30에서 40%가량 증가했고, 특히 2018년에는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에서 불과 13시간 동안 무려 36,749회 번개가 쳐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예, 최근에는 번개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우타프라데시주에서 최소 41명이 번개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요. 또 피로자바드시에서는 번개를 확인하고 나무 밑에 숨었던 남성 2명이 이 나무가 번개에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도 최소 7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들은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번개를 끌어들일 높은 구조물이 많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논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바로 피해를 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농업지역 말고도 관광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번개로 다쳤는데요. 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유명 관광명소인 북부의 자이푸르 지방의 안베르 요새 전망 꼭대기에서 이 셀프 카메라를 찍던 관광객들이 번개를 맞아서 한 18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시 이 지역에는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 수십 명이 이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번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거 되게 자연이 무서운데. 네. 이 저 SNS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뭐 인생 사진, 또 인증 사진이 이제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요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멋진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을 테고,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또 사진도 좀 찍어야 된다는 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태국에서 코로나 3차 유행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달 1일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을 연 푸켓에서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푸켓 샌드박스는 자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 대해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기 위해서 태국에서 추진한 제도입니다. 이 푸켓 샌드박스가 시작된 이후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2,500여 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중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8살과 9살의 아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푸켓 샌드박스에 따르면 나이가 너무 어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백신을 맞은 부모와 함께 무격리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 두 명은 입국 후 6일 또는 7일에 실시된 두 번째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거고요. 이들 자녀를 둔 가족 5명은 이 머물던 호텔에서 격리시설로 옮겨져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여행객 한 명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요. 지난 10일에는 처음으로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지역 내 신규 확진자도 10명으로 이 외국인 관광 재개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와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번개의 폭동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아주 그냥 아직은 좀좀 불편하고 답답해도 이 외국 여행은 이거 좀 자제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나저나 정말 이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 정말 뭐 요새는 뭐 위로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서. 참 심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